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멋진 질문 주셨어요. 우리 네 분께 동시에 질문 주셨는데 나에게 18이란 어떤 의미인지 질문 주셨거든요. 우리 옹성호 씨부터. 옹성호 씨에게 18이란? 저에게 18이란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촬영 현장이 많이 덥나요? 아니요, 근데 네, 또 여름이라서 제가 18살이었을 때도 그때를 기억하거나 떠올리면 굉장히 뜨거웠던 순간이었어. 뭔가 불이 딱 붙는 이 시기라고 해야 할까요? 나는 사람이 고1을 지나고 고1을 지나서 고2가 되고 뭔가 성인이 되기까지 이제 한 2년을 앞둔 상황에서 뭔가에 불이 붙어서 뭔가 직진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에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촬영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에너지가 조금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에너지가 남아있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뜨겁다, 지금 이 순간이. 그래서 뜨겁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불이 붙는 시기다, 뜨거움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. 우리 김현기 씨에게 18이란? 네, 딱 말씀을 드리죠. 18이란? 나에게 18이란? 얼마 안 됐다. 얼마 안 됐는데 의미로서도 18살의 저와 지금의 저, 제가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. 아직 작품을 열심히 하고자 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맡고 또 연기를 하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보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직은 그 18살의 저와 지금의 제가. 네, 그래서 얼마 안 됐다. 네. 다음으로 우리 신수호 씨에게 18이란? 치열함인 것 같아요. 치열함인 것 같고 제 18, 제 학창 시절은 선수 생활 때문에 이제 훈련을 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추억이 좀 많이 없는 편인데 지금 또 촬영장에서 18살로 또 한 번 살아가면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 저희가 없던 추억을 또 한 번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. 네, 신승호 씨의 18은 치열했지만 그 18의 순간에 신승호 씨는 굉장히 지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추억이 생기고 있고요. 또 우리 강희영 씨에게 예, 18이란? 예. 저는 현기 씨와는 반대로 기억이 잘 안 난다. 아, 완전히 18이란? 스케치? 뭐 밑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들의 인물들이 완벽하려고 자꾸 하는데 마치 완성품인 것처럼 근데 18이라는 그 스케치라는 단계 자체가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는 단계잖아요. 그래서 18의 순간이란에서의 18의 의미는 뭐 스케치다, 밑바탕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어떨까. 어젯밤에 많이 준비했어요.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. 네.